사주사화 단돈 9,990원에 사주사화를 여러분의 작업실에 마지막 재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 사주사화 해봤는데 확실히 실력이 쭉쭉 늡니다. 완전 갓방법 짱짱. 저도 스타일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여러가지 시도하면서 조금씩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일단 한번 도전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배터지를 하다가 뭔가 좀 손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3화를 쭉 꾸렸어요. 이 김에 사주사화 연습 시작해야겠어요. 회색할 때 인물이 2, 3화 정도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몰아서 칠할 때 색 바로 같게 쓰는 것도 굉장히 편해요. 사주사화 안 할 이유가 없는걸? 웹툰 작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퀄리티가 자존심이라면 마감은 생명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되게 이거 속상한 얘기죠. 왜냐면 퀄리티를 막 책이 막 파다가 마감에 늦는다, 자존심을 지키다가 이제 죽는 거죠. 반대로 마감을 지키기 위해서 퀄리티에 타협을 했어. 그럼 뭐예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좀 버린 거지. 그 되게 얄궂은 말이잖아요.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한다기보다는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이 말을 되게 기억하고 있어요. 주간 만화 시스템, 심지어 어떤 것은 주 2회인데 이 주간 만화 시스템에서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매주 마감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의 시작이죠. 오늘은 어떻게 제가 10년, 11년 동안 연재하면서, 물론 사이에 휴재가 좀 길긴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허와실이 있지만 제가 솔직히 자진납세 할게요. 그 연재 기간 동안만큼은 저는 지금까지 두 번은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때도 특별편으로 병원에 누워가지고 병실 일기라고 그냥 올렸거든요. 그 외에는 한 번도 마감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곧 연재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늦으면 이제 꼴랑 여러분들 댓글에 써야죠. 입만 살았다 이러면서. 나쁜 새끼.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제가. 팟캐스트도 되게 오래 했거든요. 팟캐스트 거의 10년 넘게 했어요. 11년 했어요. 11년. 지금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죠. 가끔씩 이제 뭐 SBS나 MBC에서 라디오 게스트도 정기적으로 몇 달씩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일을 많이 벌려요 제가. 그 중에 어떤 건 재밌어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해야 되니까 하는 것도 있는데, 주간 마감 하는 와중에 보통 서너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하고 있지나? 내 목숨을 대신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감 방법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룰루랄라. 여러분 주간 만화가 돼가지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전 작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감에 있어서 안 좋은 점들을 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주간 만화를 연재를 하게 되면 작가들의 건강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건 작가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웹툰 연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그 나이대가 되게 빨라질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작가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뿐 아니라 작가들이 연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완성된 상태로 연재를 들어갑니까? 결국은 연재를 하면서 점점 작가가 성장을 해야 되죠. 연재만으로도 성장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작가의 내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시간 같은 것 따위는 주간마감 때 없습니다. 완결하고 경험 쌓고 완결하고 연습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주간마감 완결 하면 그때 입원해야지 무슨 뭐 요양을 하거나 입원을 해야지 무슨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합니까? 그래서 이 주간 마감을 갖고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어떡할 거냐? 시장에도 주간인데 거기서 저는 일종의 한 가지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시장이 주간 마감이어도 나 혼자서 월간 마감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주사화 시스템입니다. 룰루랄라. 이 사주사화의 기본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너무 간단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주일에 1화씩 작업을 하는 거, 이거를 기본으로 친다면 저는 그냥 사주를 통으로 써서 1부터 4까지를 한 번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일단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연재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실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론적으로는 1, 2, 3, 4화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는 세이브 원고가 아닙니다. 이건 세이브 원고가 아니에요. 미리 그려놓은 4개의 원고지만 세이브 원고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중물, 자본금 같은 거예요. 사주사화라는 자체 월간 마감을 돌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자본금 같은 겁니다. 미리 사화까지 그려놨다고 가정해 놓고요. 첫 번째 주가 밝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1, 2, 3, 4화가 여기 이렇게 쟁여져 있기 때문에 아직 2, 3, 4화가 남아있죠. 이때 이제 속으면 안 돼요. 소신에겐 아직 3화의 원고가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플스 키는 거야. 그럼 안 됩니다. 자,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첫째 주 일주일 동안 5, 6, 7, 8화 4화, 총 4화의 취재와 토리 작업을 해요. 이 막판에 조금 콘티를 들어가요. 2주가 시작됐죠? 2화가 올라갔습니다. 슬슬 마음이 쫄리기 시작하죠. 콘티를 마저 짭니다. 근데 콘티를 5, 6, 7, 8화 콘티를 동시에 짜는 거예요. 4화를 다 짜는 거예요. 길겠죠. 주말쯤 되면 콘티에 얹을 스케치업 작업을 한 이틀에서 3일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주가 됐어요. 3화가 업로드 됐겠죠? 약간 이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하지만 이번에도 5, 6, 7, 8화 한 번에 스케치업 위에다가 이제 스케치, 대생이죠, 대체. 밑그림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주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4화가 올라갔어요. 미리 만들어놓은 1, 2, 3, 4화가 다 올라갔죠? 5에서 8화까지 펜터치를 끝내고 컬러 및 편집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마지막에 5, 6,
7, 8화가 한 번에 뿅 나왔죠. 너무 간단하죠 사실 이거. 이거만 듣고 보면 야 그게 조삼모사지 뭐냐, 우리를 바보로 하냐,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마감이 한 달에 한 번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지 제가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랄라크스 매주 마감이었으면 마감이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네 번 있어야 되는데 전 지금 한 번 마감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뭐가 좋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먼저 듣기도 전에 안 사요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방식으로 10년 넘게 마감을 넣은 적이 없으니까 일단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일단 장점. 일정 변수에 대한 쿠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 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주간 마감이라고 하고 여기는 월간으로 할게요. 주간 마감 1화 쭉 연재하고 그림 그리다가 여기서 내가 아팠어 뿅 하고 아팠어요. 그럼 어떻게 돼? 하루만 아파도 굉장히 위험해지죠. 3주 여기쯤에 아는 친구가 뭐 결혼한데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한 달 동안 한 번에 마감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일정상의 변수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쿠션으로 막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한 달 전체 중에서 한 여기쯤에 아팠어요. 그러면 이 뒤쪽 앞쪽에 쿠션을 넣어가지고 조금 미리 해두거나 많이 해두게 되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변수를 충분히 없앨 수가 있어요. 전문용어로 해칭한다 그러죠. 어떤 특별한 변수가 있을 때 그걸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없어 이러면서 문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작은 장점입니다. 아주 좋은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취재와 스토리를 한 번에 4화를 하고 있죠. 한 번에 4화 분량으로 스토리를 쓰게 되면 주간 마감 시스템에서는 독자들도 매 주마다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3, 4화 정도의 단위로 복선이나 떡밥을 깔고 회수를 한다? 작가의 시야가 3화, 4화 정도를 한 번에 커버하고 있다? 굉장히 짜임새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3, 4화 정도의 분량을 한 번에 스토리를 작업하게 되면 아주 짜임새 있고 복선과 회수 같은 느낌의 것들이 연습이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뭐 그치 그럴 수 있겠지, 그 정도 장점이 있겠지라고 아실 수 있지만 제가 또 하나의 재미있는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연재가 끝나고 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연재하고 보니까 내가 크로키가 부족하네, 내가 뭐 대생이 부족하네, 많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느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연습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입원하거나 요양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연재를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즉 연재가 끝나고 나서 그림 연습하겠다, 연재가 끝나고 작법서를 떼겠어, 스토리 공부하겠어, 이런 분들 솔직히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내가 주간 마감을 할 때 폰티를 짭니다. 대생을 해요. 펜터치를 하고 컬러 편집을 합니다. 끝나면 폰티를 짜요. 대생을 해요. 펜터치를 하고 컬러 편집을 합니다. 내가 지금 대생을 해요. 처음 대생할 때 어떻습니까? 참고로 저는 대생을 되게 잘 못하기 때문에 컨트롤 Z가 빵꾸가 나거든요. 거의 첫 화에 스케치를 막 하다가 스케치가 뒤쪽에 가면 어때요? 손이 풀리죠. 그리고 대생이 좀 잘 나옵니다. 내가 약간 손이 풀려서 그림이 잘 나와서 속도가 붙을 때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펜터치를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스케치 언제죠? 다음 주에요. 다음 주가 돼서 스케치를 하게 되면 다시 원점입니다. 다시 손 안 풀려 있어요. 다시 또 컨트롤 Z 연속이죠. 펜터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펜터치 딸 때 선이 좀 갇혀있고 부자연스럽고 힘든데 선이 풀려서 원고 2번화 마지막 컷쯤 그릴 땐 어때요? 선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손 풀려있죠. 속도도 빨라집니다. 심지어 펜터치도 예뻐져요. 그런데 다음 펜터치 언제 하죠? 다음 주에 하죠. 전 지금 컬러 구워야 돼요. 미색 구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야? 실력이 늘 정도의 최소한의 공정까지 못 갑니다. 실력이 늘기 전에 공정이 끝나버려요. 어이가 없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저 보시면 일주일 내내 스케치하고 있죠? 펜터치하고. 무슨 말입니까? 한 번에 네 화를 계속 스케치를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대생력이 올라가고 속도가 빨라지는 지점까지 나를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 연습할 때 힘든데 일단 반복해서 연습이 되면 한 번에 되게 많은 양에 대해서 스케치를 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쭉 붙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손이 풀리고 약간 이렇게 하는 건가 싶은 감을 잡는 지점까지 갈 수 있어요. 나를 거기까지 뚫고 가는 거지. 즉 각 공정별로 연재 중에 실력이 늡니다.